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한국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열쇠를 바꾸었더니 경찰이 출동해서 집주인을 연행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뉴욕시 퀸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3월 18일자 한국TV에서 다루었던 홈스카터 뉴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주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도한 뉴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동행한 ABC 뉴스팀에 의해서 영상에 녹화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델은 부모가 사망한 후 집을 점거한 불법 거주자들을 발견하고 집문이 열린 틈을 타고 들어가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자물쇠를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불법 거주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불법 거주자가 아닌 집주인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델은 집의 소유문서를 보여주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뉴욕시의 법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욕시 코드에 따르면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최소 30일 동안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입자로 선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뉴욕 입법은 아델 안달로로가 법원에 가지 않고 스스로 무단거주자를 추방할 수 없으며 신속하게 집을 되찾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델은 자신이 물려받은 자신의 집에서 한 여성이 나오고 집문이 열려 있을 때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에 있던 또 다른 두 남자를 쫓아내고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러자 쫓겨난 남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자물쇠를 바꾼 혐의로 안달로로를 체포한 것입니다. 아델 안달로로가 경찰에게 주택 소유권 서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홈스카팅법이 다르지만 뉴욕의 스카팅 법안은 집주인보다는 불법 거주자의 권한을 더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뉴욕시의 불법 거주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NYC가 제공하는 불법 점거 권리에 따르면 불법 점거자는 30일 동안 계속 점유한 후에는 애드버스 포지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NYC 코드 26-521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불법 소유 기간을 통한 불법 침입자들의 거주권 인정은 많은 집주인들에게 공포와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흥분한 일부 자경 단원들이 불법 거주자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불법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19일 화요일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두 남자가 퀸즈의 집에서 침입자들을 몰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고 화가 난 두 명의 남자가 이 사건을 알고 자경 단원이 되어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법이 시민을 지키지 않고 불법 침입자를 보호하고 이것을 보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두 사람은 잘못하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뉴욕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비어있는 부동산은 1~2주 간격으로 확인하여서 불법 거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점유자가 생기면 법적으로 쫓아내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법이 시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집주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 한국TV 뉴스 마칩니다.